안녕하세요. 공간 산책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올여름이 길고 많이 더워서 그런지 저는 갑자기 너무 추워졌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산책을 다니기에는 더없이 좋은 날씨라 요즘 매일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벗어나 조금 멀리 와봤는데요. 그래봤자 서울과 바로 붙어 있어 그리 멀지는 않은 바로 구리입니다. 저는 경의 중앙선을 타고 왔는데 배차 간격이 조금 긴것 빼고는 너무 편하게 올 수 있어 좋았습니다. 경의 중앙선을 타고 구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구리역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오늘의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마을버스 2번이나 6-1번을 타시면 됩니다. 때마침 2번 버스가 오고 있네요. 버스를 타고 10분 정도 가다가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 정류장에서 내리면 됩니다. 앗, 벌써 들켜버렸네요. 오늘 저의 목적지는 바로 동구릉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다음 오른쪽으로 꺾어 직진해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 버스 정류장 이름이 조금 신기했는데, 동구릉은 이 이름이 거창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매우 가치 있고 멋진 곳이며,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딱두 달만 개방되는 비밀의 숲길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직진하다 보면 우측에 횡단보도가 보입니다. 길 건너편에 동구릉이 적힌 밤색 표지판이 보이시죠? 초록불로 바뀌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인도를 따라 오른쪽 동구릉 방향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있으니 차를 타고 오실 분들은 요금표를 확인해 주세요. 계속 직진해서 가시면 정면에 동구릉 매표소가 보입니다. 관람료는 1,000원이고요. 우리 공간 산책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보다 형님 누님분들이 많으신데 만 65세 이상이신 형님 누님분들께서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 동구릉 꼭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구릉은 동쪽에 있는 아홉 개의 등이라는 뜻으로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후손들이 제향과 참배를 지내는 경건한 공간이니 맨발 보행, 반려동물 동반,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입구로 들어오면 왼쪽에 휠체어와 유모차 보관소가 있고 오른쪽에는 동구릉 역사 문화관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관에는 조선 왕릉 분포도가 있는데 동구릉에 조선 왕릉이 가장 많이 모여 있네요. 우리나라 최대 왕릉군인 동구릉. 버스 정류장 이름을 괜히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 문화관을 나와 이제 본격적으로 동구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동구릉은 어느 코스로 가든지 상관이 없는 곳이라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지 고민을 좀 했었는데, 각 능에 대한 소개보다는 이번에 두 달간 개방되는 숲길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숲길로 가는 길 곳곳에 능이 있으니 영상을 보시고 가보시고 싶은 능을 선택하셔서 다녀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표 내는 곳에서 동구릉 지도 하나 꼭 챙기시고요. 넓게 잘 정비된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보이고, 화장실을 지나면 오른쪽에 제실이 있습니다. 제실은 재관들이 머물면서 재례를 준비했던 공간인데, 집무실이었던 만큼 단청을 하지 않은 단아한 모습의 외관이 인상적입니다. 제실을 나오면 갈림길이 있는데요. 저는 개방 숲길로 가기 위해 정면에 보이는 작은 다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다리를 건너 계속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왕의 숲으로 가는 길이니 왕의 숲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직진해서 가려고 하지만 어차피 길은 다 이어지기 때문에 원하시는 길로 가시면 됩니다. 나무숲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이네요. 갈림길에서는 오른쪽으로 꺾겠습니다. 길 곳곳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시 갈림길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직진하겠습니다. 동구릉에는 소나무과의 나무가 많은데 특히 소나무과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며 얼굴색이 좋아지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환절기라 얼굴이 칙칙해진 저에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절기랑 얼굴색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환절기는 보통 날씨가 좋고,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기 좋고, 산책을 많이 하게 되면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으니 유튜브 영상 편집량이 많아지며 밤을 새워가게 되어 그렇습니다. 드디어 중요한 갈림길이 나왔네요. 오른쪽 길이 개방숲길, 왼쪽 길로 가면 경릉이 나옵니다. 오늘의 목적은 개방숲길이지만 바로 옆에 경릉이 있으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경릉은 조선 24대 헌정과 두 황후의 능입니다. 경릉 외에도 동구릉에는 권원릉, 현릉, 목릉, 휘릉, 숭릉, 혜릉, 원릉, 수릉까지 총 9기의 능이 있으니 원하시는 곳으로 선택하셔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릉을 나와 개방숲길로 가려고 하는데요. 개방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이번에는 총 두 군데의 숲길이 개방되었으며 지금 가려는 길은 경릉에서 자연학습장까지 이어지는 숲길입니다. 그럼 이제 숲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릉에서 자연학습장까지 가는 길은 1.3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숲길은 앞선 산책코스보다 길도 좁고 정비도 덜 되어 있지만 자연 속에 더 깊이 들어와서 산책할 수 있어 동구릉 숲의 향기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대로 피톤치드를 마시고 가니 내일 제 피부는 우유빛깔이 되어 있겠네요. 이렇게 숲속에 와서 맑은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푸르른 나무들과 새파란 가을 하늘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쳐있던 일상이 씻기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숲길은 완만한 오르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초보자도 쉽게 산책할 수 있습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숲길의 끝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양묘장인데요. 양묘장은 식물의 씨앗, 모종이나 묘목을 심어 기르는 곳을 말합니다. 저는 양묘장으로 들어가 길을 따라 크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른쪽에 정말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작은 원두막과 함께 너른 들판에 자란 억새가 가을의 정취를 한껏 풍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오솔길 주위로 다양한 묘목들을 심어놓은 풍경이 마치 한적한 시골에 온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양묘장 내부에는 곳곳에 테이블 벤치가 있으니 가을 바람을 느끼며 잠깐 쉬어가도 좋겠습니다. 물론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다는 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저는 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다 보면 길 끝에 작은 데크 쉼터가 있는데요. 쉼터에서 양묘장을 한번 내려다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 풍경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탈리아의 시골 같다고도 하시던데 이탈리아의 시골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평화롭고 따뜻하고 멋진 그 어떤 좋은 수식어로도 표현하기 힘드니 개방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와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감동적이거든요. 전망을 보는데 옆에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곤충을 조금 무서워하는 편이라 흠칫 놀랐으나 이 녀석도 풍경에 감동받았는지 가만히 있길래 함께 전망을 감상했습니다. 전망을 다 보고 양묘장의 중앙길로 내려갑니다. 좋은 건 한 번 더 봐야겠죠? 한 번 더 봐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양묘장은 이렇게 멋진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중간중간 벤치에서 쉬어가기도 좋은 곳이니 음식물 섭취 제한만 지켜주신다면 더없이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양묘장의 중앙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처음에 들어왔던 길로 연결되면서 첫 번째 개방숲길 코스가 끝납니다. 저는 다음 개방숲길 코스로 가기 위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경릉과 갈라졌던 길에 도착하는데요. 이번에는 왼쪽 길로 꺾어 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쭉 직진하면 저 멀리 붉은색의 정자각이 보이고 원릉에 도착합니다. 원릉은 영조와 그의 두 번째 왕비인 정순 왕후의 능인데요. 원릉에 가보실 분들은 두 번째 숲길을 가시기 전에 둘러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방 숲길은 앞서 다녀온 숲길과는 다르게 양묘장처럼 목적지까지 다녀오는 코스가 아니라 원릉에서 휘릉으로 이어지는 숲길입니다. 저는 원릉에서 시작하여 휘릉으로 넘어갈 계획이지만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가셔도 되고
그 뒤에 양묘장이 있는 숲길로 가셔도 좋겠죠. 그 방향이 걷기에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숲길 입장 시간은 10월은 오후 4시, 11월은 오후 3시 반에 마감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숲길의 초입은 완만한 오르막에 흙길로 이루어져 있어서 편하게 산책하기 좋았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야자매트도 깔려 있었습니다. 이번 개방 때 새로 교체되었는지 상태도 매우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오르막의 경사가 급해지는 느낌은 기분 탓인 걸까요? 이 구간의 숲길은 경사가 좀 있는 편이라 감안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마산도 올랐던 유튜버로서 이 정도의 오르막은 1도 아닙니다. 오랜만에 소원돌탑이 보이네요. 그렇다면 오늘도 소원타임 한번 갖고 가겠습니다. 공간 산책을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다치지 마시고 안전 산책하시길. 그리고 내리막도 좀 나와주세요. 소원을 마치자마자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동구릉 소원돌탑의 효험은 엄청난데요. 내리막길이 바로 나왔듯이 구독자분들의 안전한 산책도 보장될 것 같습니다. 하하. 어쨌든 숲길을 따라 내려가겠습니다. 이 구간은 우거진 숲속의 향기를 느끼며 자연과 가깝게 산책하는 목적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르막과 피톤 치드는 덤이고요. 만약 제가 걸은 방향의 반대인 휘릉에서 원룸으로 걸으시면 아주 조금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녀와서 아직 녹색 풍경이 남아있지만 10월 말 이후에 가신다면 가을빛이 가득한 숲길을 걸으실 수 있겠네요. 그 대신 저는 떨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귀여운 밤송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길 옆에 시냇물 소리도 참 듣기 좋았고요. 길을 따라 걷다 정자각이 보이면 두 번째 개방 숲길도 끝납니다. 여기 보이는 능은 휘릉이고요. 참고로 휘릉은 조선 16대 인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장렬왕후의 능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숲길 코스인데요. 동구릉에 온 김에 가장 대표적인 능인 권원능과 함께 마지막으로 멋진 길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휘릉에서 왼쪽으로 꺾어 가겠습니다. 권원능은 조선 1대 태조 이성계의 능이고 조선을 건국한 왕의 능이라 그런지 가는 길에 권원능 초소도 있네요.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금세 권원능에 도착합니다. 길게 뻗은 나무가 권원능을 지켜주고 있네요. 홍살문을 지나 권원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능에 들어갈 때는 오른쪽 돌길로 걸어가야 하는데요. 이 길은 재앙을 들이러 온 왕이 걷는 길인 어로로 관람객은 이 길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정자각으로 재앙을 지내는 곳이고 지붕 위에서 봤을 때 고물의 정자 모양으로 보여 정자각이라고 합니다. 권원능의 정자각은 조선 왕릉 정자각의 전형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어 그 가치가 크다고 합니다. 정자각의 뒤로는 권원능의 봉분이 있는데요. 권원능의 봉분은 잔디가 아닌 억새로 덮여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고향인 함흥에 억새를 심어달라는 태조의 유언에 따라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권원능 관람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는 직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걷다 보면 소나무길이 나옵니다. 이 길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마지막 멋진 산책길입니다. 영상으로 멋진 소나무 풍경을 담을 수 없는 것이 아쉽네요. 그러니 꼭 동구릉에 와보셔서 멋진 풍경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길에는 현릉도 있고 수릉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동구릉 전체를 꼼꼼히 다 둘러보실 경우 3-4시간 정도 소요되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산책 코스로 가실 경우에는 2시간 정도 소요되오니 원하시는 코스로 선택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을 따라 계속 걷다 보면 산책 초반에 관람했던 제실과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동구릉과 지금부터 딱 두 달만 개방하는 동구릉의 숲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숲길은 11월 30일까지 개방하니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애표소를 지나 처음 건넜던 횡단보도까지 와서 조금만 더 직진하면 역으로 갈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어떤 마을버스를 타셔도 구리역으로 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